내용은 이런 겁니다. 전라도, 전라북도, 남도, 북도, 농민 4,500명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실험을 하겠다. 그 실험의 결과를 보고 좋으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4,500명에게 100만 원씩 매월 100만 원씩 전라남북도 농민들을 4,500명을 뽑아서 100만 원씩 주는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그 결과가 좋으면 모든 국민들에게 확대하겠다. 이게 이재명의 기본 사회 공약의 큰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한 중요한 대목입니다. 기본소득 효과에 대한 실증 모델을 연구할 계획이다. 전남과 전북 일부 지역에서 농민 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토대로 주민생활 개선과 인구 유입 효과를 측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 전라남북도를 다 합쳐서 4,500명이 아니군요. 인구가 전북 순창군은 인구가 2만 7천 명인데, 지역 농민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12월부터 지역화폐로 농민 기본소득, 연 100만 원이군요.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준다? 지금 이 농민들에게는 농민연금도 있고, 또 노령연금도 나갑니다. 근데 그것과 별도로 농민 기본소득을 연 100만 원을 준다? 순창? 전북 순창에서? 함평 등 전남 지역 다른 지자체도 농민 기본소득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구 3만 명 이하의 기초자치단체 중 해당 사업을 확대해 간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돈은 어떻게 또 주죠? 누구의 세금을 어떻게 뜯어가지고 주죠? 이재명 개인 돈으로 주는 건 아닐 테고, 누군가로부터 세금을 뜯어야 되잖아요. 이재명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한방 쥐어받고 미안해하고 뺏어가나요? 깡패가 돈을 뜯어가면서 미안해하나요? 이 세금 얘기는 그럴듯해서 이거 쳐다보니까, 기본소득 실험한다? 이건 또 X 자식 아니에요? 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재명이 얘기하기를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은 AI 때문이다. 이따위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기본소득론을 폈거든요. 농촌하고 AI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농촌은 생활이 안온화하고 우리나라 거의 중간 소득 정도의 소득을 올립니다. 전북 순창 농민들이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정도 이상의 소득을 올립니다. 제정신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연 100만 원, 이건 무슨 소득이에요? 이게 용돈 나눠주는 거죠? 연 1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9만 원이군요. 농민연금 있고, 온 종류의 가격 지지 정책 써주고, 정부에서 쌀 같은 거다 사주고, 온갖 혜택을 주고, 이제는 연금까지,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돈까지 나누어 준다는 겁니까? 전라도에? 처음에 AI 때문에 무슨 뭐 실업자가 왕창 늘어날 것이므로, 기본소득을 준다. 이렇게 말도 아닌 그 얘기 틀린 얘기거든요. AI 때문에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만큼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그 엉터리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돈 주는 거는 농민에게 준다? 지금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안심소득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안심소득은 실험거리가 됩니다. 왜? 우리나라 중위소득의 절반 정도 되는 소득자를 대상으로 슬라이딩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을 하면 할수록 받는 돈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 금액이 어떤 크지는 않지만 어떤 돈을 지원을 하면 그 돈을 받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할, 말하자면 어떤 정부가 행동을 하고 일반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연구조사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농민들에게, 잘 사는 농민들에게 한 달에 9만 원씩 용돈을 주는 걸 가지고, 그한 달에 9만 원 용돈 주는 걸 가지고, 그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는지, 그 농민들이 어떤 근로 반응을 보이는지를 연구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민주당 그 발표 자료에 보면 헌법 10조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감안해 기본 사회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 10조 국민의 행복 추구권.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걸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읽어봤겠죠. 이런 정도의 무식이면 정권을 잡으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 배지도 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민주당 여러분, 그리고 좌익 여러분, 무조건 국가는 퍼줘야 된다. 그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에 있는 행복 추구권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복지 청구권이 아닙니다. 이 행복 추구권은 정규재가 오늘 넥타이를 매고 할 건지 아니면 넥타이를 벗고 조금 가벼운 복장으로 할 것인지는 정규재가 결정한다는 원칙이에요. 국가에서 너 이런 이런 옷을 입어, 이런 이런 넥타이를 매라고 간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스타일의 여성을 좋아하는지, 남성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나의 취향을 나는 어떤 여자를 보면 행복감을 느끼는데 왜 그런 여자를 보고 행복감을 느끼느냐고 국가에서 나의 행복을 규정하면 안 된다는 자유권의 기본이 바로 이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입니다. 민주당의 바보 여러분!
이 행복 추구권은 복지 청구권이 아니에요. 그건 자유권의 가장 기본에 있는 게 행복 추구권입니다. 그래서 늘 논란이 나오는 게 자동차를 타고 갈때 내가 안전벨트를 매일 거냐 말 거냐는 것을 내가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행복 추구권을 이해하는 분이죠. 그 국민, 분명히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내가 헬멧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한다 라고 누군가가 주장할 때그 행복 추구권에 기반한 주장이죠. 근데 우리는 쓰도록 규칙을 가지고 있죠. 안전벨트를 매도록 보험회사들은 강요를 하죠. 내가 어떤 상태를 나의 행복이라고 해. 내가 결혼을 하거나 주거를 하거나 모든 자유의 기본인 나는 어떤 상태를 내가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결정이라는 선언이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이지 내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해피니스를 느낀다 하는 건 복지추구, 복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민주당의 예? 이재명 대표. 참, 욕이 나오지만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행복 추구권은 박근혜 대통령도 이 행복 추구권을 잘 몰라가지고, 예?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취임식하는 날, 모든 국민이 행복을 느낄 때까지 뭐 이런 따위의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기본소득, 이 따위 얘기는 이게 기본소득도 아니고, 예? 여기서 무슨 실험을 한다는 것인지, 이게 무슨 근로하고 연동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핀란드 이런 나라에서 이미 몇 번씩 실험을 해가지고 다 실패한 뒤끝이거든요.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별도로 한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